이번에는 AF-S 렌즈와 달리 바디에 캠 샤프트를 이용해서 렌즈 구동을 사용하는 AF 렌즈를 이용해서 두 기종 간 AF 속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AF 렌즈를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차이를 확인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왼쪽 귀퍼에 물려 있는 것이 105mm 마크로 렌즈이고요. 리밋 모드를 둘다 모두 활성화시켰습니다. 오른쪽은 60mm 구형 마크로 렌즈입니다. 와 같이 두 기종 간 중간중간에 미스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차이를 확인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속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렌즈를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60mm 마크로가 보다 짧은 구간을 가지고 있고 좀더 빠른 AF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4의 AF가 좀더 AF-S 렌즈가 아닌 AF 렌즈에서는 좀더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